철학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갈의 비단벌레와 칼리스타. 이제 녀석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은신처로 달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. 또물딱. 허리. 아 이거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레, 다이아, 마스터, 그랜드 마스터, 챌린저구나. 야 근데 그랜드 마스터가 개 이쁜데?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가? 기품이 느껴지는 영롱한 빛깔에 파덕거리는 날갯짓이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세대가리 비단벌레입니다. 오, 야 이쁜데? 야 기가 막히네. 야 이번 승리의 스킨은 진짜 신화급으로 나왔다. 세대가리 비단벌레는 팔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길이만 600km에 달했습니다. 와 애니비아 사거리 긴 거 봐. 와 사거리 600이야 비틴. 선 2레벨에 달성한 세대가리 비단벌레가 징크스한테 큐스킬을 맞춰 기절시킨 뒤 평타평타 이 칸타타를 들어버리면서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. 아니 뭐해? 왜 딜을 안 해 친구야? 어? 너 칼리스타 하는 애 아니야? 칼리스타 뭐 이렇게 약해?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가리 비단벌레와 칼리스타. 이제 녀석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은신처로 달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. 쪼물딱. 아니 얘 템도 안 사왔네. 뭐야? 겁도 없이 세대가리 비단벌레 앞에서 대놓고 집으로 귀환하는 어리석은 녀석. 이제 징크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. 잘가. 어여 아니 이럴수가. 아니 비겁한 녀석 힐을 사용하다니. 평타 한 방 때리고 점프하고 평타 한 방 때리고 점프하고 아주 그냥 철사거림의 끝판왕을 보여주다가 브라움의 뇌진탕 펀치 한 방에 골로가버린 멍텅구리 칼리스타. 이에 세대가리 비단벌레가 침착하게 암흑시야를 이용하여 수풀로 들어간과 동시에 징크스한테 Q 평타 2를 때린 뒤 다가오는 브라움을 얼음방벽으로 밀어내고 평타 2 평타 평타 칸타를 때려버리면서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. 거기도 와드야. 쪼물딱. 마잉! 지렸다. 이게 서포 차이지. 원딜이 아무리 똥. 원딜이 아무리 똥 싸도 거시기. 일반적으로 얼음은 열에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극도로 단단한 얼음 덩어리는 불꽃조차도 짓뭉개 버립니다. 쪼물딱. 마이. 아 뭐야. 가자 가자. 뭐 해봐 뛰어봐 아트록스야. 따잉 또잉. 어디가 뭐해 이 자식아. 서포터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감히 세대가리 비단벌레를 앞에 두고도 편안하게 미니언을 섭취하는 우매한 녀석. 이에 분노한 세대가리 비단벌레가 녹턴한테 큐스킬을 맞춰 기절시킨 뒤 뭐야 에? 세대가리 비단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.